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.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창업자들이 이후에 그 투자자나 또는 그 출자자들에게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다든지 또는 양도를 하고 대금을 안 받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양도하는 경우에 두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고 두 번째가 증권거래세입니다. 양도라 함은 부동산이나 또는 이런 주식을 양도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고 해당 그 자산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. 유상 이전에 해당이 됩니다. 따라서 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하고 받은 대금과 양도자가 취득하는 당시에 발생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증권거래세는 비상장 주식도 그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고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총 거래가액의 0.5%가 부과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가액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.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. 세 가지의 추가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또 그 시가 평가를 해서 실제로 양도하고 받은 양도 대금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양도를 받은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그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%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그 양수인이 과점주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이후에 그 양수도가 거래가 있은 이후에 추가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양도하고 받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시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는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 가치의 3배수, 그리고 순자산 가치의 2배수를 가중평균해서 나온 금액을 한 주당 평가액으로 해서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, 해당 법인의 순손익이 높거나 또는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런 그 기업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반드시 시가 평가를 한번 거쳐서 증여세나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거래를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, 오늘 그 15번째 시간으로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